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네. 지금까지 네. 어떻게 버티고 살았어요? 왜이 말을 하냐면, 내 가슴에 눈물이 한강을 덮어 씌워도 모자랄 만큼의 태어나서 지금 날까지의 내 가족이나 내 지인이나 내 친구한테나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금전은 금전대로 환란을 겪었고, 네. 사람한테 뒤통수는 뒤통수대로 당했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지금 날까지에 살면서 내 어머니한테도 버림을 받고 내 남자친구한테도 어떻게 보면 네. 버림을 받았다. 지금 그러셔. 맞아요. 맞아요. 언니 전보기가 오늘 참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가 무당으로서의 오늘 참 난감해요. 그 말은 언니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서 치료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죽을 때까지의 상처를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를 않아서 끄집어내도 될까 말까에 내 무당으로서의 오늘 처음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점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어딜 돌아다니면서 내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살아왔어?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저한테는 집이 막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고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밖에서 놀고 뭐하고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 집에서 자고 그때 당시 이제 친구네 집에서 자고 이러면서 계속 헤맸다고 해야 되나? 어린 나이에, 그리고 당하지 말아야 될 상처를 당하면서, 그때부터 언니는 내 인생이 최악이었어요, 지금 날까지. 그리고 남자로 인해서 지금 날까지 당하고만 살았나 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언니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네. 인생이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 근데 저는 8살, 11살, 15살, 17살. 고비고비 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많았대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도 지금까지 살면서도 그냥 행복하다 이런 적이 없었던 것 9살에 당하지 말아야 될걸 당했다. 지금 그러는데 그게 뭔 말이야? 그냥 사촌 오빠한테 어렸으니까 그냥 서로 이제 같이 자고 있는데 이제 사촌 오빠가 조금 그냥 만지작 만지작 그런 거? 성적으로 당한 거야? 그쵸 그냥 제가 자고 있으니까 그냥 만지고 뭐 그랬던가? 그때부터 언니는 내 마음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지금 날까지 살았는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남자로 인해서 금전으로도
3년 그 무렵, 3, 4년 그 무렵부터 남자로 인해서 언니가 금전에, 돈에 환란을 겪었다 지금 그래요. 네. 그리고 언니가 여기에 온 목적은, 진짜 목적은 내가 무당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목적으로 온 것도 사실이야. 네, 맞아요. 언니가 37에 37살까지 어떻게 겪고 살 거야? 30살부터에 30살부터 내가 신의 풍파가 왔다. 29, 30 그 무렵으로 언니가 지금 내 마음을 못 잡고 직장 생활을 못 하노라.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서 직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무슨 서비스업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근데 언니가 오너가 아니래. 네, 남 밑에서 일해요. 나 언니 오너인 줄 알았어. 근데 오너가 아니래. 네. 이 일 말고, 이 일을 접고, 다른 거를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그 다른 거를 해볼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왜 이 자리에 변동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야? 신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 이제 그걸로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언니가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내 손에서 이미 떨어졌다. 이게 멀어졌다. 지금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서비스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게끔 들어오지를 않고 정리를 지금 한 시점이라고 그래요.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손을 이미 띈 거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무당을 하려고 해야 되면. 근데 이제 그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9부터 언니가 신의 발동이 걸렸어요. 신의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꿈을 꾸더라도 서서히 신의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것이고 직장생활 내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분명히 언니가 마음을 못 잡고 들어왔을 것이고 어린 날 엄마 뱃속에서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언니는 분명히 인간의 풍파를 겪기 시작하면서 33살까지 심지어 32살까지의 인간으로 딜 만큼 인간이라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언니는 사람의 냄새조차도 맡고 싶지 않을 만큼의 너무 남들에 비해서 많은 걸 겪었다고 그래요. 부모의 인덕도 없고 부모가 있더라도 고아하니 고아의 생활을 살면서 지금 날까지 내 혼자 자수성가를 하면서 버티고 지금까지 왔던 거지 남들처럼 부모가 언니 뒷수발을 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줄 만큼의 부모들이 인정이 많은 부모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언니는 8살 때부터 내 부모한테 버림 아닌 버림받은 자손이라고 지금 그래요. 내가 아까 전에 왜 집을 들어가지를 않고 살았냐는 소리는 언니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바깥에 눈을 빨리 떴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너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을 하자면 어느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언니는 눈 한 번도 뻥긋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이미 마음에 너무 삶이 튀어버렸어요. 내 말이 틀렸나요? 네, 맞아요. 그냥 문을 닫은 것 같아. 마음의 문을 닫은 것 같아.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네, 그냥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러니까
잘해주고 싶구만 이런데 아 이러다가 또 의심병 이러다가 또 이제 가겠지 하니까 그냥 친구를 사귀던 새로운 친구를 사귀던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나던 뭐든 그냥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상처받는 건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이제 다 떠나가고 뭐하고 하니까 저만 끙끙 앓고 있는 것 같고 저만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하고 가도 잘 지내고 하는데 나만 힘드니까 그냥 새로운 사람이 와도 먼저 이제 거리감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항상. 병이 너무 크게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미 너무 사람들한테 뒤인 것도 그렇고 작년 수전에 언니가 최악을 봤어. 최악의 상황을 언니가 겪었어요. 그 말은 남자한테 5천 뜯겼어? 뜯겼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5천 뜯겼어? 그 정도 금액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언니는 준 거겠지. 그 사람이 그쵸. 꼬달라고 했겠지. 아니요, 꼬달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얘는 달래? 아니, 그냥 생각하면 짜증나고 욕나고. 그러니까 작년 수전에 언니가 5천이라는 금전이 언니 명의로 언니 이름 석자로 분명히 애인이 됐던 동거인이 됐던 사기를 당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냐면 몸으로 쳐라, 금전으로 쳐라, 네. 인간으로 치라. 칠 만큼에 쳐서 직장으로 쳐라. 칠 만큼에 다 쳐서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 신한테 무릎을 꿇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걸 언니한테 말해주려고 말을 한 거예요. 언니 치부를 끄집어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응? 언니는 내년이나 네. 35을 아마 못 넘기고 이 길을 아마 올 거예요. 언니가 이미 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저기 나의 생각과 판단이 맞나 아마 무당집을 많이 점을 보러 다녔을 것이고 네. 거기에서 언니의 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그분이 점을 잘 본다는 소리가 나왔을 것이고 언니가 무당이 아니라는 소리가 나왔으면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라는 게 항상 뭔지는 모르는 숙제를 안 푸는 그런 기분이어서 네. 다른 집 가서 또 점을 보러 가고 이 집 가서 또 점을 보고 다니고 그게 지금 날까지 지금 날까지 네. 삶이었다고 그래요. 언니가 20살부터 무당집을 알게 됐어요. 네. 진짜 수도 없이 다녔어요. 수도 없이. 근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언니가 결정만 하시고 아마 선생님을 찾으러 다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또 하나만 물어보면 충청도, 경상도 그쪽에서 신이 들어와요. 할머니. 그리고 신이 어디서 들어오냐면 외가 쪽. 네. 외가 쪽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산. 언니는 경상도 사람도 있어? 아니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어요. 그쪽에서 충청도, 전라도 그쪽에서 신이 들어와 할머니 꽃가 쓰고 들어오시는 할머니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언니를 많이 움직임이 비추고 아마 내 생각에 내가 무당으로서 만약에 네.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내 점사가 틀린다면 찾아와. 그 소리는 35이면 언니는 아마 이 바닥에 네. 무당의 세계에서 아마 방울부채를 붙잡고 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걸 나는
내 점사로 봤을 때는 그래요.